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한 주요 인물과 기업, 언론인들이 선정한 각계각층 단체들을 선정해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대한민국 희망스토리 우리가 만들어간다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와 지자체, 국민, 기업, 기관, 단체 등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총 25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식산업서비스 시대에 1인 미디어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1인 미디어로서 일자리 창출과 궤도에 앞장선 인물 단체에게 수여하는 크리에이터 부문도 신설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매년 국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대상과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언론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와 뉴스 전문 포털 국민의 소리, 크리에이터 전문 방송 피플TV와 대한민국 언론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1인 미디어 교육 또한 실시합니다. 언론인들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국회의장상은 베이비타임즈 이금재 미디어 총괄사장으로 선정됐습니다.